저절시구 저절시구 잘도 한다 봉해야 어절시구 저절시구 잘도 한다 여기에 있는 사람 봉해야 저기에 있는 사람 봉해야 조금 높게 보여도 조금 못해 보여도 하늘 아래 우린 한 세상 어절시구 저절시구 잘도 한다 봉해야 어절시구 저절시구 잘도 한다 봉해야 아름다운 꽃 춘향을 주제로 한 한국무용 군무를 만나보셨습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제88회 전국 춘향 선발대회 진행을 맡은 저는 신영일 아나운서입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83회 춘향청 이유경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해마다 5월이 되면요. 대한민국은 물론이고 해외에서도 미인들이 이곳 남원을 찾습니다. 바로 춘향 선발대회 때문인데요. 네. 올해도 변함없이 수많은 미인들이 바로 이곳에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네,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대회인 만큼 춘향을 꿈꾸는 수많은 미인들이 뜨거운 도전을 펼쳤는데요. 예심을 통과한 32명의 춘향대만이 오늘 본선 무대에 진출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이 춘향 후보들 중에서 영광스러운 춘향의 이름을 과연 누가 얻게 될지 기대가 되는데요. 끝까지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제88회 전국 춘향 선발대회 첫 순서를 이제 만나봐야 할 텐데요. 네. 와, 소개하려니 제가 더 떨립니다. 아, 그런가요? 네. 이유경 씨가 이 무대에 섰던 게 5년 전이었죠? 네, 맞습니다. 그때 얼마나 떨리던가요? 어우, 정말 많이 떨렸죠. 지금 아마 춘향 친구들도 가장 떨리는 순간이 아닐까 싶은데요. 무슨 정신으로 서 있었는지 지금도 기억이 잘 안 납니다. 그렇습니다. 정말 네. 떨리는 무대인데요. 당차게 해내고 있는 후보들 벌써부터 대견하고요. 자, 이제 네. 32명의 후보들이 고운 한복을 입고 여러분을 만날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후보 한 명 한 명 인사를 드릴 때마다 여러분 뜨거운 박수로 응원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네, 후보들을 떨게 만드는 바로 그 첫 무대가 지금 시작됩니다. 바로 여러분께 첫 인사를 드리는 한복 퍼레이드인데요. 그럼 아름다운 32명의 춘향 후보들 함께 만나보시죠.
먼저 춘향 후보 1번 김나희. 남원에서 태어나 어릴 적부터 춘향을 꿈꿔왔다고 합니다. 우리 소리와 춤을 세계에 알려 다시 한번 한류 바람을 일으키는 방송인을 되는 것이 꿈이라고 하는 아가씨입니다. 어서 오세요. 남원 춘향이 나타났습니다. 기품 있는 매력으로 이몽룡과 변사또를 매료시킨 춘향의 환생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저의 고향 남원에 있어 오늘도 좋았습니다. 내일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제 말에 동의하시죠? 춘향골에서 태어나 사랑 가득 미소 가득한 춘향 후보 1번 김나희에게 춘향이 될 기회 주실 거죠? 춘향 후보 2번 심소정. 춘향처럼 동양적인 아름다움이 깃든 후보입니다. 미국 이스트만 음악대학 장학생으로 입학할 예정이라는데요. 배움을 토대로 문화부 장관이 돼서 우리나라를 문화 강대국으로 만들고 싶다고 합니다. 무슨 소리 안 들리세요? 남원의 봄바람 따라 아름다운 선율을 들려드릴 예술가 춘향이 왔습니다. 저는 한국의 가야금이라고 불리우는 하프를 연주하는 하피스트인데요. 피격의 김연아가 있다면 저는 차세대 음악계의 대표 춘향이 되어 전 세계인의 시선을 남원으로 이끌겠습니다. 부드러운 얼굴선과 세계를 아우르는 눈동자. 춘향 후보 2번 심소정. 남원의 자부심이 되겠습니다. 춘향 후보 3번 송주희. 한국 방문위원회 홍보대사, 미소 국가대표로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상을 받은 지성미 넘치는 후보인데요. 봉사활동으로 나눔도 실천하고 있는 팔방미인입니다. 마음이 고와야 외면이 곱고 외면이 고와야 춘향이 곱다. 한결같은 봉사활동으로 꽃피워온 내면의 아름다움과 티없이 맑고 깨끗한 청아한 매력까지 지닌 춘향 후보 3번 송주희입니다. 몽룡은 춘향의 미모에 한 번, 남다른 마음가짐에 두 번 반했는데요. 여기에 저만의 청아한 매력을 더해 오늘 밤 여러분들을 춘향 후보 3번 저 송주희에게 세 번 반하게 해드리겠습니다. 춘향 후보 4번 김진호. 건국대학교 간호학과에 재학 중입니다. 의료봉사를 통해 나눔을 실천하는 마음 따뜻한 후보인데요. 해외 봉사단체 간호사가 되는 것이 꿈이라고 합니다. 남원에 가면 춘향을 찾아줘요. 백의의 천사 춘향. 춘향 후보 4번 김진호입니다. 의료봉사로 다져진 강인한 체력과 친절함으로 선한 춘향이를 그리겠습니다. 아름다운 미소가 매력적인 춘향 후보 김진호 많이 사랑해주세요. 춘향 후보 5번 김다정. 아나운서를 꿈꾸는 후보입니다. 뉴욕으로 떠난 몽룡이를 찾으러 간 춘향이라는 주제로 뉴욕에서 가야금, 설장구, 판소리를 선보이는 버스킹 공연을 펼친 쾌걸 춘향입니다. I'm your energy. 춘향 후보 5번 김다정입니다. 저는 인간 비타민이라는 별명을 갖고 있는데요. 비타민은 하루 이틀 먹어도 좋지만 오랜 기간 먹을수록 효과가 더 좋다고 합니다. 오늘 저의 상큼한 매력으로 여러분 곁에 오래도록 머물면서 행복 면역력을 높여드리고 싶습니다. 비타민 다섯 알 춘향 후보 5번 꼭 챙겨드세요. 춘향 후보 6번 김진아. 대학에서 연극을 전공하고 있는 후보로 수영과 합기도에도 능숙합니다. 뇌성마비 고양이를 구조해 8년째 돌보고 있는 모습이 국내는 물론 대만과 일본에까지 소개될 정도로 마음씨 착한 아가씨입니다. 해어화 뜻을 헤아릴 줄 아는 꽃이란 뜻으로 미인을 비유한다죠. 저는 해어화 같은 미인을 넘어 신념 있는 꽃,
행동할 줄 아는 꽃, 세상에 행복을 전하는 꽃인 춘향 후보 6번 김진아입니다. 꽃 같은 진아, 기억해 주실 거죠? 춘향 후보 7번 최인선, 한국무용, 노래, 성대모사까지 못하는 게 없는 후보입니다. 단국대학교 공연영화학부에 수석으로 입학한 연기 실력을 인정받은 재원인데요. 사랑을 전하는 배우가 되고 싶다고 합니다. 사람들은 모두 봄철 늦게 핀 꽃을 좋아하나 나는 홀로 눈 속에 핀 동백 너를 좋아하네. 동백꽃은 옛 선비들에게 시련과 절망에 유의치 않는 굳센 선비로 불리었습니다. 그 동백꽃처럼 강한 아름다움을 지닌 21세기 춘향이, 춘향 후보 7번 최인선입니다. 오늘 밤 광안루에서 최인선 동백꽃이 활짝 피어나겠습니다. 춘향 후보 8번 김유수, SNS 방송국을 만들어 아나운서로 활동하고 있는 후보인데요. 방송 경험을 살려 세계인들에게 남원을 알리고 싶다고 합니다. 댄스, 영어 스피치, 신앙송에도 능통하다고 합니다. International announcer 춘향 has arrived. 청산 유수처럼 술술 남원 춘향을 전 세계에 알리고 싶은 춘향 후보 8번 김유수입니다. 국제화 시대 21세기 춘향은 저처럼 뛰어난 공감과 소통 능력뿐만 아니라 주변을 행복하게 만들 수 있는 에너지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요. 88회 춘향제 팔방위인 8번, 오늘 밤 흐르는 강물에 부드럽지만 강력한 힘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춘향 후보 9번 장혜린, 다양한 봉사활동을 하며 사랑을 실천하고 있는 따뜻한 성품의 아가씨인데요. 원자력병원 인턴연구원으로 활동한 데 이어서 신문사 잡 콘서트 진행을 맡을 만큼 다재다능한 후보입니다. 뿌리 깊은 나무는 바람에 흔들리지 아니하고 무수한 꽃과 열매를 맺는다 하였습니다. 저는 남원의 깊고도 굳은 뿌리가 되어 사랑의 도시 남원에 활짝 꽃 피우겠습니다. 춘향과 같이 굳은 의지와 넓은 마음으로 사랑을 베풀 줄 아는 저, 춘향 후보 9번 장혜린, 오늘 밤 춘향이 되어 남원의 매일 밤을 빛내고 싶습니다. 춘향 후보 10번 김지혜, 비타민 같은 맑은 에너지를 지닌 춘향 후보입니다. 국제선 항공 승무원에 이어 기상캐스터로 활동 중인데요. 인생에 세 가지 직업을 가지는 것이 꿈이라고 하네요. 저는 지금 남원 광안루에 나와 있습니다. 오늘 남원은 완연한 봄 날씨로 춘향 후보 10번 저 김지혜를 선택하시기 좋은 날입니다. 승무원 경력으로 다져진 저의 다부진 체력과 날씨 방송을 하면서 겸비된 저의 센스로 제 88회 춘향제를 산뜻하게 만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춘향 후보 10번 김지혜였습니다. 춘향 후보 11번 양명지, 현대무용, 실용무용, 방송 안무 모든 춤을 섭렵할 정도로 끼가 많은 후보인데요. 사람들에게 긍정적인 에너지를 주는 가수가 되는 게 꿈이라고 하는 아가씨입니다. 보고 또 보고 다시 봐도 계속 보고 싶은 춘향 후보 11번 양명지입니다. 제 별명은 양면지인데요. 이제 춘향이 되어 양면지처럼 다양한 저의 모습을 많이 보여드리겠습니다. 춘향 후보 12번 손예빈, 동양적인 외모와 서구적인 몸매가 매력 포인트인 후보입니다. 모든 장르의 무용을 소화해내는 건 물론
직접 무용 의상을 제작할 정도로 다재다능함이 넘치는데요. 앞으로 춘향을 주제로 한 종합예술작품을 만들고 싶다네요. 난양기가 천리를 간다라는 난양천리라는 말이 있습니다. 저는 난초와 같은 고결한 성품을 지닌 향기로운 사람으로 대한민국을 문화예술 강국으로 만들고 싶습니다. 춘향을 시작으로 아름다운 문화를 전 세계에 전파하는 문화 전도사가 되어 우리나라의 문화를 창조하는 문화 지킴이 춘향이 되겠습니다. 춘향 후보 12번 손예빈 기대해 주세요. 춘향 후보 13번 윤주라 캐나다에서 온 후보입니다. 부모님의 나라인 한국을 알고 싶어서 대회에 참가했는데요. 토론토 대학에서 정치학을 전공했고 올 A로 졸업할 만큼 지성미 넘치는 미인입니다. 숨겨도 퉁고 어쩌나 눈에 확 띄잖아. 어디를 가든 저의 아름다움과 지성이 트윙글 트윙글 빛나는 캐나다에서 온 춘향 후보 13번 윤주라입니다. 저의 이 아름다움과 지성에 춘향이의 사랑과 절개를 더하고 더하여 세계 최고의 춘향이가 되고자 이 소녀 여기 왔습니다. 지켜봐 주실 거죠? 춘향 후보 14번 이강은 꿈꾸는 자만이 그 꿈을 이룰 수 있다는 말을 좌우명으로 삼아 늘 도전을 멈추지 않는 후보입니다. 남원과 춘향의 명성을 널리 알리는 영향력 있는 배우가 되고 싶다고 합니다. 한평생을 몽룡 바라보고 사랑하리 언제나 옷깃만 스쳐도 인연이라 하였습니다. 인연이 사랑으로 이어지는 이곳 남원에 전통의 멋과 현대의 미를 고루 갖춘 춘향이가 왔습니다. 저는 오늘 밤 지성과 재색을 겸비한 춘향이 되어 여러분의 가슴 속에 오래오래 사랑받는 춘향이가 되겠습니다. 춘향 후보 14번 이강은 저를 사랑해주세요. 춘향 후보 15번 박나연 대학에서 발레를 전공했습니다. 러시아, 대만, 일본 등 다양한 나라에서 해외 공연을 하면서 우리 문화의 소중함을 알게 됐다고 하는데요. 우리 것을 세계에 알리는 춘향이 되는 게 꿈인 후보입니다. 지금부터 저를 주목해주세요. 보고만 있어도 즐거운 춘향, 듣고만 있어도 감동적인 춘향이. 춘향 후보 15번 박나연 입니다. 전통과 문화를 오롯이 간직한 남원에서 발레리나 춘향이 되어 세계 속의 춘향을 표현하겠습니다. 춘향 후보 15번 박나연 저를 사랑으로 지켜봐 주세요. 춘향 후보 16번 최예령 중국 길림성에서 온 후보입니다. 연변대학 예술학원에서 무용을 전공하고 있는데요. 남원을 더 많은 중국인들에게 알리고 싶어 대회에 참가했다고 합니다. 이몽룡의 하나뿐인 춘향이가 되고 싶습니다. 미모와 춤 사이로 여러분들의 눈길을 사로잡을 춘향 후보 16번 최예령입니다. 오늘 이곳 남원에서 선물 같은 매 순간을 즐기고 싶습니다. 지금부터 저를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저장해주세요. 춘향 후보 17번 이진수 춘향이의 지고지순한 마음씨를 쏙 빼닮은 후보입니다. 대학에서 연기를 전공하고 있는데요. 많은 사람들에게 행복과 감동을 주는 배우가 되고 싶다고 합니다. 글쎄 방자야 어찌 꽃이 나비를 찾겠느냐. 돌아가 도련님 전에 안수해, 접수화, 해수혈이라고 전하거라. 춘향이의 톡톡 튀는 매력을 쏙 빼닮은 춘향 후보 17번 이진수입니다. 발렌타인데이가 전 세계인의 기념일인 것처럼 춘향데이를 만들어 한국의 낭만적인 전통축제를 전 세계인의 가슴 속에 기억되도록 하겠습니다.
춘향 후보 18번 김수현. 대학에서 연기를 전공하고 있습니다. 주변에 밝은 에너지를 주는 사랑스러운 매력이 돋보이는 후보로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력을 주는 배우가 꿈이라고 합니다. 남원의 봄바람이 불어왔습니다. 춘향과 묵룡이 만나 사랑을 나눈 이곳에서 새로운 춘향을 그려낼 춘향 후보 18번 김수현입니다. 오랜 시간 사랑받는 것에는 다 그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옛 선조들로부터 오랫동안 사랑받는 춘향, 또 21세기에 기쁨 있는 춘향으로 여러분 곁을 오랫동안 머물겠습니다. 춘향 후보 19번 이연재. 학창시절부터 아나운서로 활동하면서 아나운서의 꿈을 키워본 후보입니다. 뛰어난 외국어 실력을 바탕으로 남원과 한국의 미를 전 세계에 전하고 싶다네요. Bonjour, madame et messieurs. 불어 불문학을 전공하며 부드러움의 힘을 배웠습니다. 남원에서 강인하면서도 부드러운 사랑 이야기를 써내려갈 춘향 후보 19번 이연재입니다. 저의 청순하면서도 지적인 매력으로 여러분들 마음속 사랑 이야기의 길잡이가 되겠습니다. 오늘 밤 저와 함께 사랑 이야기 한 편 써보시겠어요? 춘향 후보 20번 이채은. 맑은 미소가 매력적인 후보입니다. 춘향의 선한 성품을 이어받아 세상에 좋은 영향력을 주고 싶다는 마음 따뜻한 아가씨입니다. 이산 저산 꽃이 피니 분명코 봄이로구나. 봄 기운 가득하고 문화예술의 혼이 깃들어 있는 광안루. 이곳에 전해 내려오는 아름다운 이야기 속 주인공 성춘향이 되고 싶습니다. 춘향 후보 20번 이채은. 저와 함께 광안루를 거닐어 보실까요? 춘향 후보 21번 조채윤. 뮤지컬 배우를 꿈꾸는 19 춘향입니다. 동양적인 아름다움이 돋보이는 후보로 우리 문화의 아름다움을 알리고 싶어서 이번 대회에 참가했다고 합니다. 16 춘향의 풋풋함, 전통적인 아름다움, 그리고 성숙하고 아름다운 내면을 닮은 춘향 후보 21번 조채윤입니다. 채색채 진실로 윤, 진실된 저만의 여러 가지 고운 빛깔로 사랑의 도시 남원과 춘향제를 널리 알리겠습니다. 춘향 후보 21번 꼭 지켜봐 주세요. 춘향 후보 22번 박찬혜. 다양한 분야에서 모델로 활동하며 아름다운 미소를 전하고 있는 후보입니다. 전 세계인에게 춘향과 남원을 알리는 승무원을 꿈꾸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제 이름을 불러주실 때 저는 여러분 곁에 가서 꽃이 되겠습니다. 사랑스러운 미소와 따뜻한 마음씨를 가진 춘향 후보 22번 박찬혜입니다. 여러분 곁에 오래 머무는 향기로운 꽃이 되고 싶습니다. 오늘 밤 춘향 후보 22번 제 이름 불러주실 거죠? 춘향 후보 23번 허유원. 7년 동안 혼자 유학 생활을 하면서 다양한 경험을 쌓은 후보인데요. 특히 봉사활동을 하며 나눔의 즐거움을 배운 것이 인생에서 가장 값진 시간이었다고 하는군요. 성춘향과 이몽룡의 사랑이 담긴 남원. 전통과 예술이 살아 숨쉬는 사랑의 도시 건강한 남원에 푹 빠진 춘향 후보 23번 허유원입니다. 로미오와 줄리엣의 도시 이탈리아의 베로나처럼 남원을 전 세계 관광객들이 즐겨 찾는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관광 명소로 만들고 싶은데요. 국제 아나운서를 꿈꾸는 제가
춘향이 되어 우리 남원을 널리 알리는 모습을 보고 싶지 않으신가요? 춘향 후보 24번 최정윤. 한국적인 미와 서구적인 미를 동시에 가진 매력적인 후보입니다. 춘향 출신 아나운서가 돼서 많은 여성들에게 춘향의 꿈을 심어주고 싶다고 합니다. 조선시대에서 날아온 춘향 후보 24번 최정윤입니다. 싱그러운 봄향기를 제 미소에 가득 담아왔습니다. 평소 조신하고 강단 있는 성격 덕분에 조선시대의 춘향이라는 별명을 얻었는데요. 오늘은 춘향이가 몽룡도련님의 마음을 사로잡았듯이 저의 환한 미소로 여러분의 마음을 사로잡겠습니다. 춘향이의 미모와 사랑스러운 성격까지 쏙 빼어 닮은 제 매력 속으로 빠질 준비 다들 되셨나요? 춘향 후보 25번 최수인. 환하게 웃을 때 아름다움이 돋보이는 후보입니다. 힘든 순간에도 긍정적인 부분을 찾는 능력이 뛰어난데요. 그래서 붙은 별명이 긍정의 아이콘이라고 하네요. 춘향의 밝은 미소와 맑은 마음씨를 닮아 항상 주변을 긍정으로 물들이는 춘향 후보 25번 최수인입니다. 오늘 밤 넘치는 제 애교로 여러분 마음속 사랑의 배터리를 충전시켜드리겠습니다. 다들 지켜봐주세요. 춘향 후보 26번 김가은. 딸이 춘향이 되길 바라셨던 외할아버지의 꿈을 대신 이뤄드리기 위해 대회에 참가한 후보입니다. 한복 모델과 다양한 홍보대사 활동을 하며 언론인의 꿈을 키워가고 있는데요. 민낯이 더 아름다운 후보입니다. 우리나라 호남 좌도 남원에는 콩으로 지리산, 서우로 적성강, 산수정기어리여서 춘향이가 삼겹겄다. 하늘에서 내린 구울 남원에서 일편단심 사랑을 전하는 춘향이가 되겠습니다. 다정다감하고 다재다능한 춘향 후보 26번 김가은을 동지석 딸 꽃 본듯이 지켜봐주세요. 얼씨구 절씨구 지화자 좋다. 춘향 후보 27번 장희지. 대학에서 국악을 전공하고 있는 예비 국악인입니다. 다양한 대회에서 입상할 정도로 뛰어난 실력을 인정받고 있는데요. 한국 전통음악으로 국악의 성지 남원을 알리겠다고 합니다. 꽃사시오 꽃사 꽃들사시오 꽃들사 춘향 후보 27번 남원에 피어난 꽃이로구나. 국가무형문화재 제23호 가야금 병창 전수자로 활동하고 있는 제가 줄소리, 노랫소리뿐만 아니라 저 장희지의 아름다운 매력으로 여러분들을 물들이겠습니다. 춘향 후보 28번 김동후. 선과 자태가 아름다운 후보입니다. 한국예술종합학교에서 한국무용을 전공했는데요. 아름다운 우리 춤을 통해 세계의 한국 전통의 멋을 소개하고 싶다는 당찬 아가씨입니다. 꽃향기 가득한 사랑과 전통이 살아 숨쉬는 남원에 2018년을 대표할 춘향이 왔습니다. 춘향이 울고진 마음으로 사랑을 지켜냈듯 제게도 같은 마음으로 지켜온 꿈이 있는데요. 바로 대한민국 최고의 무용수가 되어 우리의 아름다운 문화예술을 전 세계에 수놓는 것입니다. 덕 있고 빛나게 살라는 제 이름의 뜻처럼 올해 춘향이 되어 남원, 나아가 한국을 널리 알리겠습니다. 춘향 후보 28번 김동후의 무대 기대해 주실 테죠?
춘향 후보 29번 이지수. 창작무용, 현대무용, 한국무용 모든 무용 장르를 소화해내는 예비 무용인입니다. 춘향전을 바탕으로 한 무용을 창작해 우리 문화의 가치를 세계에 빛내고 싶다는 후보입니다. 하얀 꽃잎이 떨어지던 날 꿈같은 사랑이 찾아왔습니다. 몽룡 도련님 품에 안기던 그날 춘향의 사랑은 시작되었습니다. 그대 눈빛, 그대 손길, 그대 목소리. 오늘 밤 몽룡 도련님과 아름다운 사랑 이야기를 만들어 나갈 춘향 후보 29번 이지수입니다. 여러분께 사랑의 마법 선사해드리겠습니다. 춘향 후보 30번 서은영. 보는 사람들까지 기분 좋게 만드는 눈웃음이 아름다운 후보입니다. 자신만의 색깔을 가진 독보적인 배우가 돼서 사람들의 인생을 진솔하게 표현하고 싶다네요. 사랑과 정이 많은 춘향 후보 30번 서은영입니다. 저는 촛불과 같은 사람인데요. 촛불은 작은 불빛일지라도 따스한 온기로 주변을 밝게 물들이지 않나요? 촛불처럼 따뜻한 마음으로 세상 곳곳에 사랑을 전하고 싶은 춘향 후보 30번 서은영 기대해주세요. 춘향 후보 31번 이서영. 인생에서 가장 아름다운 청춘의 시기를 춘향이란 이름으로 기억하고 싶어 대회에 참가했다고 하는데요. 춘향이 되면 가장 먼저 봉사활동을 하고 싶다고 말하는 심성이 고운 후보입니다. 외면이 아름다워지기 위해서는 내면에서부터 아름다워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내면과 외면의 아름다움을 모두 갖춘 춘향 후보 31번 이서영입니다. 춘향제에 보내주시는 뜨거운 열기 저한테도 보내주실 거죠? 춘향 후보 32번 윤다솜. 한국예술종합학교에서 한국무용을 전공했습니다. 각종 무용 경연대회에서 수상을 휩쓸 만큼 실력을 인정받은 후보인데요. 춘향과 몽룡의 사랑 이야기를 안무에서 춘향제를 세계에 알리고 싶다고 합니다. 고운 선, 아름다운 미소, 우아한 자태. 춘향이 환생한다면 이런 모습 아닐까요? 춘향의 팔색조 매력으로 몽룡이의 마음을 사로잡은 것처럼 춘향 후보 32번 저 윤다솜이 오늘 밤 아름다운 춤선으로 여러분의 마음을 사로잡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32명의 후보들 모두 소개를 해드렸는데 네. 이곳에 계신 분들 그리고 TV를 보시는 시청자 여러분께서 과연 어느 후보에게 점수를 주셨을까요? 친구들 한 명 한 명이 모두가 예뻐서요. 네. 아마 보시는 시청자분들도 누구 한 명을 콕 집기 너무 힘드시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확실한 건 점수를 주기 대단히 어려웠을 겁니다. 그만큼 네. 대단한 후보들이 우열을 가리기 힘든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자, 이제 32명의 아름다운 춘향 후보들이 여러분께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자, 아마 춘향이 다시 살아온다면 지금 만나본 32명의 후보들 같지 않을까 싶은데요. 어쩌면 미모도 미모지만
저렇게 말들을 잘하는지 네. 이럴 때 그 재색겸비라는 표현을 써도 될 것 같아요. 네, 타고난 아름다움도 있지만 춘향이의 모습을 갖추기 위해서 후보들이 엄청난 노력을 했다고 하는데요. 그 과정 보고 싶지 않으세요? 아, 빨리 만나보고 싶습니다. 네, 올해는 그 어느 때보다 합숙 기간도 길었다고 합니다. 무려 11박 12일 동안 합숙을 하면서 오늘 무대를 준비했는데요. 춘향이 되기 위해 보낸 도전의 시간들을 생생하게 담아봤습니다. 화면으로 함께 보시죠. 춘향을 꿈꾸는 대한민국 대표 미녀들이 한자리에 모였다. 제88회 전국 춘향 선발대회 예심연장. 본선 무대의 주인공이 되기 위한 진검 승부가 펼쳐졌습니다. 마침내 본선 무대에 오른 32명의 예비 춘향이들. 그래서 무조건 춘향이 되기 위한 첫 발을 내딛는데요. 바로 11박 12일간의 합숙. 남원을 대표하는 추어탕. 춘향이라면 꼭 한번 맛봐야겠죠? 춘향묘로 향하는 길. 아버지를 만나러 갔어요. 흉배가 아니라 큰절이라고 하면서 마음속 춘향에게 한 걸음 더 가까이 다가갑니다. 항상 예식 때에도 보면 단체 생활 한 번도 안 해봤을 거 아니에요. 여러 명이 군무를 하고 있어도 저기 뒤에 있어도 여유는 잠깐. 드디어 본선 무대에서 보여줄 공연 연습이 시작됐습니다. 완벽한 공연을 위해 구슬땀을 흘리는 예비 춘향이들. 어디 춤뿐인가요? 걸음새부터 화술까지 익혀가며 아름다운 춘향의 모습을 만들어갑니다. 연습은 잠시 잊어라. 어색한 사이도 끈끈하게 만들어줄 레크리에이션이 펼쳐졌는데요. 상큼 발랄한 뿜뿜 터지는 예비 춘향이들. 게임도 열심입니다. 나이도 성격도 모두 다르지만 춘향이란 이름으로 함께 웃고 즐기며 서로에게 힘이 되는 친구가 되어갑니다. 남원 향교를 찾았습니다. 춘향의 가장 기본적인 덕목인 예절을 배우기 위해서인데요. 춘향이 가져야 할 자질을 하나씩 익혀가는 32명의 후보들. 숙여 잘하고 살짝 하니까 더 이쁘게 보이죠? 익숙하지 않을 법도 한데 금세 춘향의 모습을 갖춰가는데요. 역시 춘향 후보답죠? 스피치 교육이 열렸습니다. 본선 무대에서 짧은 시간 안에 자신을 알려야 하는 예비 춘향이들. 인상적인 말솜씨는 필수 중에 필수인데요. 얼마나 자신감이 넘치는지 한마디라도 놓칠세라 눈을 떼지 못합니다. 늦은 밤이 되어서야 숙소에 들어오지만 돌아와서도 쉴 틈이 없습니다. 춘향이들의 밤은 낮보다 더 뜨겁습니다. 오늘은 개인 프로필 촬영이 있는 날. 매력 충전으로 하루를 시작하는데요. 아무리 바빠도 아침을 거를 수는 없죠. 잘 먹는 모습도 아름다운 후보들입니다. 춘향의 사랑이 깃든 광활루원에 예비 춘향이들이 떴습니다. 하나 보면서 2, 3. 처음 서는 카메라 앞에서도 자신의 매력을 200% 선보이는 예비 춘향이들. 그녀들 모두가 이미 춘향입니다. 혹시 스타 등장? 후보들에겐 스타나 다름없는 춘향 선배들이 깜짝 방문했습니다. 후배들에게 대회 노하우를 아낌없이 쏟아내는데요. 코앞으로 다가온 대회. 부쩍 걱정이 많아진 예비 춘향이들에게 든든한 길잡이가 됩니다. 선배들 앞에서 그동안 갈고 닦은 안무를 선보이는데요. 어느 때보다 파워업하는 후보들. 선배들 응원에 더욱 힘이 납니다. 제88회 전국 춘향 선발대회를 알리기 위해 전주 한옥마을까지 찾은 32명의 후보들. 돌아오세요. 안녕. 대한민국 대표 미인 춘향이 되기 위해서 11박 12일 동안 뜨거운 땀방울을 흘렸는데요. 최선의 노력을 다했기에 더욱 아름답게 빛났던 예비 춘향이들.
춘향을 향한 그녀들의 뜨거운 도전은 계속 이어집니다. 네. 아, 춘향이란 타이틀이 거저 얻어지는 게 아니네요. 네. 그 말이 11박 12일이지 일정이 빽빽하고 굉장히 바쁜 일정을 소화했거든요. 네. 정말 다이어트를 굳이 하지 않아도 살이 찔 틈이 없었겠어요. 네. 살이 찌는 것뿐만 아니라요. 이 춘향 후보들이 잠잘 시간까지 줄여가면서 연습을 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우리 후보들이 춘향에 대한 애정이 큰데요. 진선미를 가릴 수밖에 없는 대회이지만 춘향에 대한 뜨거운 마음만큼은 모두가 진감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자, 후보들이 이렇게 대단합니다. 그렇다면 이분들의 고민이 깊어질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자, 심사위원 여러분들 지금부터 한 분씩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소개될 때마다 따뜻한 환영의 박수로 맞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먼저 드라마 피고인, 키스 먼저 할까요? 기름진 멜로 등 SBS 월화 드라마를 기획하고 계신 SBS 드라마국 국장 한정환님. 이어서 영화와 드라마에서 개성 넘치는 연기를 보여주고 계신 배우 김응수님. 영화 마들렌, 잠복근무, 우라교 이티 등을 연출한 성균관대학교 겸임교수이자 영화감독인 박광춘님. 배우 정우성, 이정재, 하정우, 배성우 씨가 소속된 대한민국 대표 기획사죠. 아티스트 컴퍼니 이사 최창규님. 원광대학교 성형외과 교수 김지민님. 아시아를 넘어 세계 최고로 향하는 국민항공사 이스타항공 주식회사 전무 김유상님. 제이티비 전주방송 방송본부장 전승철님 자리해 주셨습니다. 네, 이렇게 일곱 분의 심사위원 만나보셨는데요. 심사 규정도 대단히 까다롭죠? 네, 맞습니다. 1차 심사와 2차 심사, 최종 심사로 나뉘게 되는데요. 1차 심사에서는 용모와 맵시, 예능과 교양을 평가해서 12명의 춘향 후보를 선정합니다. 네, 12명의 후보들은 2차 심사를 거쳐 최종 7명의 후보로 압축되는데요. 이 중에 진선미, 정숙현, 그리고 특별상인 춘향 이스타항공상이 수여됩니다. 과연 32명의 후보들 가운데서 누가 영광의 진이 될지 벌써부터 궁금해집니다. 여러분 끝까지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자 그럼 32명의 후보를 응원하기 위한 무대 지금부터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악계 아이돌이라고 소개를 해드리고 싶은데요. 국악인 김난이, 김정훈 씨의 무대를 큰 박수로 맞아주십시오. 예, 춘향아, 우리 한번 업고 놀자. 건넌방 어머니께서 아시면 어쩌려고 그러시오. 너희 어머니는 소시적이 우리보다 훨씬 더했다고 하더라. 잔말 말고 업고 놀자. 이리 오너라 업고 놀자. 이리 오너라 업고 놀자. 사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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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사랑이야. 사랑이로구 나의 사랑이야. 이 내 사랑이로다. 밤에도 내 사랑아. 네가 무엇을 먹으려느냐. 둥글둥글 수박 웃봉지 떼떨이고 강릉 백청을 따르르르르. 부어 씨는 발라버리고 붉은 점 흠뻑 떠 반간진수로 먹으려느냐. 아니 그것도 나는 실수. 그러면 무엇을 먹으려느냐. 당동지 치루지 허니 외가지 단참을 먹으려느냐. 아니 그것도 나는 실수. 그러면 무엇을 먹으려느냐. 식은 털털 개살구 작은 이도령 서는 뒤 먹으려느냐. 아니 그것도 나는 실수.
서리가 그라 뒤태를 보자 이만큼 오너라 앞태를 보자 아장아장 걸어라 걷는 태를 보자 빵그두서라 이 속을 보자 아매도 내 사랑아 예 준양아 나도 너를 업었으니 너도 날 좀 업어다오 아이고 도련님 도련님은 나를 가벼워서 업었지만 나는 도련님이 무거워서 어찌 업는단 말씀이오 내가 널 다려 무겁게 업어달라느냐 네 양팔을 네 등 위에 얹고 징검 징검 걸어다니면 그 속에 좋은 수가 참 많지야 둥둥둥 내 낭운 오호 둥둥 내 낭운 둥둥둥둥 오호 둥둥 내 낭운 도련님을 업고 노니 졸 호자가 절로 나 부영자격 모란화 담화폭엽이 졸시오 소상동정 칠백길 생보아도 졸 호로구나 둥둥둥둥 오호 둥둥 내 낭군 사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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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사랑이야 사랑이로구나 내 사랑이야 내 사랑이로다 설마 둥둥 내 사랑이야 달아 달아 밝은 나라 네 아무리 바빠도 중천의 멈춰 있어 내일 날 놓지 말고 백년 여인이 밤 같이 이 모양이 이대로 늙지 말게 허여다오 사랑이로구나 내 사랑이야 어둥둥 내 사랑 네, 제88회 전국 춘향 선발대회 광안루원에서 여러분을 만나고 있는데요. 제가 2년 전에도 이 자리에 함께 있었는데 그때 네. 굉장히 잊지 못할 인상적인 순간이 있었습니다. 바로 춘향 후보들의 댄스 퍼포먼스 아닌가요? 아 맞습니다. 아, 네. 정말 한복을 입고 조신하게 걷던 후보들이 갑자기 어디서 그렇게 에너지 넘치는 모습을 보여주는지 아 이런 네. 게 바로 반전 매력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면서 아 이번에도 오면서 굉장히 기대하고 왔어요. 네 오늘도 기대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올해 춘향 후보들 춤 실력이요 걸그룹 못지 않다고 합니다. 역대급 최고의 댄스 퍼포먼스를 만나볼 수 있을 텐데요. 지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로 맞아주세요. 꿈에서 미칠 것만
있어 너도 내게 내가 까줄래 내 멋대로 할래.